수능특강 14강 2번 글의 순서 문제 들어가자. 자, 이걸 선생님이 딱 하늘색으로 표시해놨지 또 무슨 얘기야? 배경 설정했네. 배경을 설정하고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바로 이 글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야. The practice of time compressed speech.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그 다음은 당연히 C가 1번인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식으로 단락이 전개되는지. With reference to 뭐에 관하여. 그러니까 어떤 강도의 변수에 관련하여, 어떤 강도, 세기의 변수에 관련해서 It is almost stating the obvious. 그것은 거의 분명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이건데 거의 분명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 가져오진 조고 당연한 것이다 이거지. 뭐가? That dear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Bright light. 어떤 밝은 빛들, 밝은 조명들, 그리고 아주 큰 소리들이 can attract our attention, 우리 관심을 끌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뭐 당연한 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강도, 세기에 관련해서 얘기할 때 우리 관심을 끌려면 어떤 얕은 아주 그러니까 희미한 불보다는 밝은 빛이 더 낫고, 그리고 이제 조용한 소리보다는 시끄러운 소리가 우리 관심을 끄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지. 누구나 이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자, 그러면서 We have all been exposed. 우리 모두는 노출되어져 왔습니다. 수많은 예들의 어떤 상업 광고의 예들에 노출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 광고는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Seems to be based. 근거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순전히 어디에다가? 이런 전제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전제가 뭐지? 바로 앞에서 한 얘기잖아. 어떤 강도적 차원에 있어서 밝은 빛,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 그러니까 강도가 좀 센 게 이제 우리의 관심을 끄니까 당연히 광고는 뭐를 목적으로 해?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전제라고 하는 것은 광고는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아주 밝은 빛으로, 그리고 아주 시끄러운 소리들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예에 노출돼 왔다는 거야. 이게 일반적인 경향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는 좀 뭔가 다른 그런 게 있다 하면서 나오는 게 바로 1번인 거야. 자, 그래서 이거지. 그 강도의 사용에 있어서 하나의 좀 독특한 예는 광고 상황에서, 광고 상황에서 이러한 강도의 사용에 있어서의 한 독특한 예가 is the practice of time compressed speech. 바로 시간 압축 연설의 실행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압축된 말의 사용이다. 이게 되겠지. 어디에 있어서? 바로 라디오 광고에 있어서.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벌써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 이러한 강도 사용에 있어서 독특한 예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시간 압축 스피치는 이걸 사용하지 않을 거야. 밝은 빛이라든지 시끄러운 소리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시간 압축 스피치잖아. 스피치 말이잖아. 시간이 압축된 말이니까 아마 시끄러운 소리를 이렇게 막 이용해서 하는 광고는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는데, 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실험이 나오네 바로.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 압축된 이러한 말, 그 라디오 광고에 있어서 이 말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마 알아내기 위해서 아마 실험이 들어가나 봐. 자, 실험은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리고 그 실험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집중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실험, 어떤 실험? Conducted, 수행되어진 실험이지. 누구에 의해서? 바로 라발브라, 그리고 맥락클란에 의해 수행되어진 그러한 한 시험이, 실험은 자, exposed, 사람들을 노출시켰습니다. 다섯 개의 라디오 광고에 노출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는 were either normal, 뭐 보통이든지 아니면 시간 압축된 것이든지 둘 중 하나인, 그러니까 일상적인 보통 광고 그리고 시간이 압축된 광고, 그 다섯 개의 광고에 사람들을 노출시켰다는 거야. 근데 이 시간 압축된 광고는 on the other of 하면 너희가 이거 알아도 이게 approximately 대략의 뜻이야. 이거는 대략이다. 참고로 알아놓자. 그럼 자, 어떤 시간 압축이냐? 대략 130%의 시간 압축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130%라고 하면 이거겠지. 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130분 정도 되는 길이가 있다 치자. 아니 130초라고 하자. 광고니까. 그걸 갖다가 100초로 줄여버리는 거겠지.
그지? 그런 시간이 압축된 것과 아니면 일반적인 보통의 그런 다섯 개의 라디오 광고에 사람들을 노출시킨 거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이제 A로 가야 되는 거야. A로. 자, 그건 왜 그러냐면 B를 한번 보면 이것이 초래했습니다 한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 근데 야, 여기서 이게 초래할 게 어디냐 지금. 실험이 진행된 것도 없이 그냥 단지 사람들을 보통의 어떤 광고와 시간 압축된 광고에 노출시켰다. 그 얘기밖에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A로 가는 거야. 여기서 단서가 이거잖니. 이러한 시간 압축된 광고들은 왜 앞에서 나왔잖아. 여기 압축시켰다고. 이러한 시간 압축된 광고들은 were not sped up.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 한 게 아닙니다. 뭐함에 의해서? 테이프를 빠르게 돌아가게 함에 의해. 그러니까 테이프를 예를 들어서 130% 압축이 그러니까 빠르게 돌린 거지. 130%로 돌아가 이 압축되도록 빠르게 막 뭐 예를 들어서 나나나나나나 이렇게 빠르게 이제 만든 거야. 자,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이건 안 문장이야. 그 테이프를 더 빨리 돌아가게 하는 것이 would also increase 또한 그 auditory signal 그 청각 신호의 주파수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make the announcer 그 어나운서가 들리게 만들 것입니다. 뭐처럼? 높은 음의 미키 마우스처럼 들리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렇잖아. 왜? 우리 말하는 거를 이렇게 빨리 돌리면 막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음이 어떻게 돼? 자, 높아지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만들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럼 무슨 얘기야? 이 time compressed commercials가 그냥 단지 테이블을 빨리 돌아가게 한 게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이제 진짜 이제 time compression이 뭔지 그 설명하는 거지. 이 time compression 기법은 포함합니다. The shortening of pauses. 바로 휴지 길을 줄이는 것을. 자, 뭐 사이에? 단어 사이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단어 사이에 휴지 길을 줄인다. 이 얘기는 단어 사이에 비어 있는 공간을 줄여버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치자. 나는 오늘 할 때 예를 들어서 나는과 오늘 사이에 빈 사이가 있지 않니? 그걸 딱 삭제를 시켜버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나는 오늘 이렇게 들리게 된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The reduction of the length of vowel sounds. 바로 모음 소리의 길이의 축소래. 그러니까 단어들 사이의 휴지기의 축소와 휴지기를 줄여버리는 것과 그 비어있는 공간을 그리고 모음의 길이를 줄여버리는 것을 포함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고 치자. 그걸 갖다가 딱 줄여버리면 어떻게 돼? 나는 이렇게 들리게 되겠지. 그지? 바로 그 얘기야. 그게 바로 time compression 기법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B로 this results in a message. 이것이 초래했습니다. 한 메시지. 자,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바로 앞문장이야. time compression 기법을 사용한 것. 그지? 말 그대로 이제 단어들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을 줄이고 모음의 거리를 줄인 바로 이것이 메시지를 초래했대. 어떤 메시지냐? 더 빨리 재생되는. 당연하잖니. 그리고 뭐 없이? Without changing the pitch of the announcer's voice. 그 어나운서의 목소리에 그 높낮이를 바꾸는 거 없이. 그렇잖아. 아나운서 목소리의 높낮이에는 전혀 변화가 없지. 왜? 이거를 빨리 돌린 게 아니니까 테이프를 빨리 돌린 게 아니라 그냥 비어있는 공간만 잘라냈으니까 그리고 모음의 길이만 축소했으니까 그지? 이런 걸 변화시키지 않은 채 어떻게 됐어? 메시지는 더 빠르게 재생된다는 거야. 그런데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실험의 결과가 나온다. 이러한 연구원들은 발견했습니다. 뭐를 발견했느냐? The time compressed advertisement 시간 압축된 광고가 elicited 더 많은 흥미와 더 나은 회상을 끌어낸다고. 뭐보다는? 보통의 광고보다는. 보통 광고보다 시간 압축을 시켰더니 어떻게 했다? 효과가 더 좋았다. 실제적으로 광고의 목적이 뭐니? 더 많은 관심을 끌고 더 많이 기억나게 하려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압축을 했더니 이렇게 더 많은 관심과 그 다음에 기억을 이제 회상을 더 이제 초래했다는 거지. 이끌어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time compressed speech가 radio commercial에서 효과가 있었다. 이거를 쭉 설명하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다. 자, 그런데 내용은 너희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 자, 그래서 뭐 전체 구조는 어떻게 됐어? 배경 설정이었지. 배경 설정으로 일반적으로 광고는 어디에 기초를 두었다? 그러니까 어떤 강도적 측면에 있어서 뭐 밝은 빛과 아주 높은 소리, 시끄러운 소리에 이제 기초를 둔다 했는데 그런데
그와 다른 독특한 예로서 바로 time compressed speech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지. 이걸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 글에서. 이게 바로 주제다. 그리고 이 글에 있어서의 핵심 A는 B다 해서 A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지. 그지?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 실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야. 이러한 time compressed speech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바로 실험을 이제 실행을 한 거지. 그럼 실행 과정 속에서 아직 과연 time compressed speech가 뭔지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잖아. 그래서 그거 설명해 주잖아. 이러한 time compressed commercial은 그냥 테이블 빨리 돌린 게 아니라 뭐다? 오히려 그 단어들 사이에 비어있는 부분들을 줄여버리고 그리고 모음의 길이를 줄이는 것. 이게 바로 time compression 기법이다. 그거를 딱 설명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실험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 자, 이런 time compression 기법은 이제 메시지를 만들어냈는데 이제 아나운서 목소리에 어떤 음높이를 바꾸지 않고서도 어떻게 했어? 더 빨리 재생되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실험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time compressed advertisement가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회상을 끌어냈다는 거야. 그 얘기는 보통 광고보다 효과가 좋았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아, 이걸 실제적으로 진짜 딱 순서 문제 내기 좋게 좋은 문제였고 그리고 또 나온다고 하면 뭐가 좋아? 이거 진짜 문장 넣기 딱 괜찮아. 문장 넣기의 단서들이 너무 많이 있잖니.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전제. 전제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전제니까 이 부분도 문장 넣기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하나의 독특한 예, 이 강도의 이 사용의 뭐 예는 사실 문장 넣기보다는 뭐 이 부분보다는 요 부분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this 이런 부분, this 이런 부분. 자,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부분. 오히려 요 세 가지 있지. This premise, rather, this 요 세 부분이 특히 그 문장 넣기 문제에서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빈칸에 나온다 그러면 글쎄 이건 뭐 빈칸에 나오기는 아주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 혹시 만일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 핑크색으로 색칠한 부분, 표시한 형광펜 칠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어떤 전제, 이 전제에 해당하는 부분, 요 부분 정도만 좀 대비한다면 뭐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